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혹시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번 양력 10월 달에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힘들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 시기가 가장 힘든 거니까,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혜롭고 현명하게 피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축술미가 있는 사람들, 축술미, 축이 있는 사람들, 술이 있는 사람들, 미가 있는 사람들. 자, 사주에서 양력으로 9월 이번 달입니다. 이번 9월 25일부터 10월 넉넉 잡아서 30일 사이에 축술미가 사주 원국에 있는 사람들 한번 정말 잘 참고해서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넘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주에서 예를 들면은 미가 있다, 축이 있다, 축시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술, 태어난 날에 예를 들면 술월이다. 어쨌든 사주팔자에서 축술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한계가 있는 사람, 축술미 중에서 한계가 있는 사람들. 아, 나는 여기에 축술미 중에서 두 개가 있다. 두개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세개 이상 있는 사람들. 세개 이상, 세개 겹쳐 있는 사람들. 세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건강 주의해야 한다. 건강. 올해 많이 망가졌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피폐화됐을 것이다. 사방과 팔방이 많이 막혔을 것이다. 사방팔방 막혀서 힘들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두 개가 있는 사람도 머리가 치진다고 많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이런 것을 많이 겪고 왔는데, 세 개면 더욱더 심하겠죠. 한 개만 있어도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갑진년에. 그런데 이게 두 개, 세개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한 개만 있어도 그런데 두 개, 세개 이상 있는 사람이라면, 9월 25일에서, 양력입니다. 올해 9월 25일에서 10월 30일 사이, 이 시기를 잘 넘겨라. 이 시기를 함부로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마시라. 이 시기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손실 보고 아픔을 겪는 시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시기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기를 피해 가도록 하시라. 제가 그러한 뜻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일간에서, 십간 중에서, 십간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힘든 것은 올해는 신금일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신금. 그냥 이 신금 하나만 갖고 있다 해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올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뭐가 탁 막혀가지고 압박을 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금도 지금 이 시기에 일간 중에서, 십간 중에서는 신금 일간이 굉장히 그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일간이 갑목 일간을 갖고 있으면서, 갑을을 갖고 있으면서, 갑과 을을 갖고 있으면서 축술미가 있다 그러면, 두개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 많이 막혀 있죠. 돈, 남자다면 여자, 재물,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막혀 있죠. 일간에서 벽화를 갖고 있거나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서에 관련된 거나 주변에 도움 세력들이 지금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거죠. 도움 세력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쭉.
그만큼 이 축술미가 있는 사람이 사주에서 이게 있는 사람들이 올해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시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기만 잘 넘겨보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가 제가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올리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상담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힘들고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또 느낀 것이 무엇이냐? 혹시라도 상담 받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주긴 있지만 상담을 안 받고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시기에 맞짱 뜨지 말고 정면 승부 걸지 말고 이 시기엔 차라리 피해버리자는 거죠. 피해가자. 우회 도로로 가자는 걸 이야기해 주죠. 정면 승부에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늦추자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늦추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가를 보지도 않고 사주 전체 구성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죠. 30년 이상 해보면 이것만 갖고도 답변이 됩니다. 보입니다. 일간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 몰라도 얘들이 있음과 동시에 지금 올해 더군다나 많이 힘들고 갑진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한 개만 있어도 힘든데 두 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세 개 있는 사람 머리 치진 났겠다. 확인해보세요. 치진 났습니다. 많이 힘들고 사방과 팔방을 둘러봐도 다 많이 막혀있다. 숨통이 많이 막혀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그것의 정점이 마지막이 정점이 여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적용이 되는 사람들 이 시기를 좀 피하고 가자. 제가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순식간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으면 그거 참 치유하기는 힘듭니다.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건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차라리 피해버리자. 제가 그런 뜻에서 이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올해 사주에서 2020 갑진년에 신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주에서도 일간에 임수를 갖고 있을 때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간이 임수가 아니고 갑 있으면서 자가 물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일간이 수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머리 지진납니다. 이때 굉장히 힘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자 있겠죠. 오행상 수가 많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수가 많은데 일간이 경금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 이달 굉장히 많이 이런 경우도 많이 힘듭니다. 전체가 많이 막혀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주에서 축술미가 있는 사람들, 축술미가 아니라도 일간에서 임수 계수 중에서 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면서 일간이 수가 아닌 사람들 굉장히 머리 추진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자, 이 시기를 주의하자 이렇게 보겠죠. 그렇지 않고 정면 승부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맞이하게 된다.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맛볼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축술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문서를 잡거나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가족 문제, 배우자 문제, 이성 문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지 말고 그 이유로 넘겨서 해결하든지 시간을 조금 벌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굳이
이 한 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아픔과 고통, 그리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연의 흐름을 역류할 수는 없다. 일개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연의 흐름 막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축술미가 있는 사람들 슬기롭고 지혜롭게 피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